네, 미국과 한국의 연결고리 찾아보고 투자 아이디어까지 발굴해 보겠습니다. 마켓식스 오늘 시간에는 YG경제연구소 차영규 소장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최근에 시장이 참 상승할 때는 그냥 단계적으로 올라가는데 하락할 때는 정말 확 빠지잖아요. 그게 전형적인 약세장의 모습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가 단계적으로 어렵게 올라왔다가 한꺼번에 뺐다라는 것은 네. 시장의 매도 압력이 강하다라는 것을 인식하셔야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시장이 아무래도 뭐 항상 모든 시장은 살려는 분과 팔려는 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네. 파는 분이 많기 때문에 올라갈 때 더디게 올라가는 겁니다. 만약에 파는 분이 없다라는 거. 우리가 2020년 같은 경우는 너날 것이 주식을 가지려고 노력을 했지 네. 하려고 노력을 맞아요. 안 했죠.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올라갔지만 지금은 일부는 불안감이라든지 아니면 일부는 어떤 뭐 이게 실현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올라오면 팔려고 하는 게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사려고 하는 게 꾸역꾸역 올라가다가 때로 사자가 없어지면 훅 밀리는 그런 모습들이 연속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 매수세가 좀 들어와야지 시장이 좀 단단해지지 않을까 싶은데 오늘 뭐 특히나 FOMC 의사록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인플레에 대한 언급이 되게 많았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뭐 연준은 그 지금 연준의 스탠스를 보면 단기적으로 보면 연준이 물론 2021년에 왔다 갔다 하는 모습들을 보이면서 네. 시장의 어떤 신뢰를 잃은 건 있죠. 왔다 갔다 했다라는 것은 2021년 초반만 하더라도 기준 인플레이션을 평균으로 맞추겠다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워낙 낮았던 인플레이션 대비해서 다소 높은 인플레이션도 허용을 하겠다. 그러니까 평균값만 맞춰주면 된다 하다가 갑자기 하반기에 말을 바꾸면서 2%에 고정을 하겠다 네. 이러면서 시장에 혼돈을 뒀죠. 하지만 최근에 단기적인 흐름을 보면 연준은 서서히 스텝을 밟아가고 있습니다. 아, 내년 상반기까지 3%대까지 목표 금리를 했고요. 근데 시장에서 이제 말이 나오면서 흔들리기 시작한다는 거죠. 갑자기 3월 달에 뭐 빅스텝 뭐 이런 얘기 나왔는데 25BP 했죠. 네. 그다음 또 얘기 나왔을 때 75BP 얘기했다가 또 50BP 했죠. 이번에 또 얘기하는 건 아니야? 네. 뭐 이런 얘기들이 시장에서 호사가들의 얘기에 따라서 시장은 흔들리고 있고요. 연준은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25BP, 50BP, 50BP 꾸준히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황만 놓고 보면 그러니까 연준이 어떤 말을 하느냐에 대한 해석도 필요하지만 결국 연준은 발언 하나하나 숫자 하나하나 보여주는데 숫자만 놓고 보면 연준이 말을 바꾼 적이 없어요. 그렇죠. 연준이 그렇죠. 우리가 갑자기 무슨 지금 뭐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갑자기 인플레이션 지금 이제 오늘도 뭐 그런 뉴스가 나왔는데 네. 안 움직이다가 우리가 이제 2020년, 2021년 안 움직이다가 지금 움직이다 보니까 외식값도 많이 오르고 네. 어떤 분이 친구분하고 냉면 네 그릇 먹었는데 8만 원 냈다. 뭐 이런 SNS. 근데 그게 현실로 지금 그게 현실이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갑자기 또 외출하려고 하니 옷도 좀 사 입어야 되고 그다음에 재택근무 하려다가 다시 회사로 요즘 나오라는 분위기니까 뭐 그래야 되니까 이런저런 비용들이 어쩔 수 없는 비용들이 늘어난다라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생길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연준이 더 세게 때리는 거 아니야? 한 명이 그러니까 야 그런 거 아니야? 서로 이제 메아리가 쳐진 거죠.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냉정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일단 미국이 단기적으로 바닥을 좀 잡아가는 모습들 보이고 있다는 것이 안도의 한숨을 쉴 수가 있고요. 지금 이제 모든 악재, 여러분들 추가적인 악재가 있나요? 뭐 지금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아니면 뭐 금리 인상이라든지 뭐 금리 인상을 75p 한다 하더라도 네. 연준은 목표치를까지 저는 조선모사라고 봐요. 일단 목표치를 3% 제시했기 때문에 좀 뛰어가다가 쉬면 좀 걸어가는 거고 네. 다시 또 뛰고 하는 건데 지금은 그냥 적당한 보폭으로 걸어가겠다라는 거니까 오히려 안심이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문제는 이제 기술주들의 변동성 그동안 극심했었는데 이런 것들이 차제에 좀 안정을 찾아야 되는 뭐 테슬라도 좀 안정을 찾곤 했습니다만 아직 미흡하죠. 네. 뭐 그쯤 돼서 반토막 나 있다라는 건데 이게 다시 올라가느냐에 대해서는 저는 좀 뭐 부정적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내려온 데는 내려온 이유가 있고요. 네. 문제는 내려오는 과정에서 매물대가 쌓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과거 2020년처럼 올라간다라고 보여지는 않습니다만 결국 기술주들이 얼마만큼 선방해야 되느냐 이것이 관건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그래도 뭐 모든 섹터가 상승을 하면서 좀 좋은 흐름을 보였던 것 같은데 이 안에서 어떤 종목을 좀 보셨을까요? 궁금하네요. 저는 톨 브라더스라는 미국의 주택업체에 대해서 상당히 눈이 들어왔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많은 직장인들이 마이너스 통장을 갖고 있습니다만 네. 미국은 그런 제도보다는 주택가격이 올라가면 은행에서 전화가 와요. 당신의 가격이 올라갔으니까 대출 금액이 더 늘었습니다. 미국은 그런 개념으로 소비가 늘어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주택이 늘어나면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는 이제 곧 뭐 어찌 됐던 지분 한 채는 내가
온전히 지켜야 되겠다라는 개념이지만 걔는 렌트의 개념이 좀 섞여 있기 때문에 인식이 좀 다른 거죠. 네. 어찌됐든 주택업계의 톨브라더스가 주가가 좀 상승을 했는데 전반적으로 매출과 이익이 늘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미국 같은 경우 신주택 건설 건수 늘어나고 있고 이게 지금 금리 인상기인 거 뻔히 알고 주택 그러다 보니까 주택가격이 올라가는 것도 부담되는 걸 알매도 불구하고 그러게요. 많은 분들이 집을 살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다라는 거죠. 물론 우리나라처럼 뭐 20~30억 하는 집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은 네. 가격 저항력이 우리보다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습니다만 어찌됐든 집을 살려는 것들은 그러니까 지금 결국 수요가 늘어나서 집값이 올라간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만큼 그런 것들 우리도 그렇잖아요. 강남 아파트의 수요는 항상 있기 때문에 집값이 안 떨어지는 것처럼 결국 수요가 늘어나서 결국 이 기업들의 매출과 이익이 늘어났다라는 것은 고무적이다. 이 또한 지금 현재 역설적이죠.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네. 이것 때문에 연준이 빅스텝을 밟으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경기 회복을 우리가 확인하는 거, 이 주택업체로서 하고 있는 것들이 아니겠는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건설주 안에서 톨브라더스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나라 증시에서도 지금 최근에는 정부 정책 기대감으로 인해서 좀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정부 정책과 연결시키면 안 됩니다. 왜 제가 왜 굳이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지금 주택과 관련해서 정부 정책이 없어요. 있지 않나요? 뭐가 있죠? 주택 새로운 정부에서 좀 그러니까 내놓고 있지 않나요? 기대감을 가졌던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공약에도 있었는데 이번에 그 아직까지 이제 지금 이제 내가 꾸려지는 단계니까 인수위에서 나왔던 내용을 보면 거기에도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우리의 선거를 앞두고서는 집값에 대한 어떤 문재인 정부가 집값을 올려놨으니 이걸 우리가 해결하겠다라고 선거 공약을 내세워서 이것이 먹혔던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지금 딱 당면한 문제는 두 개예요. 집값을 올리자니 여전히 그 2030 세대들에게는 타격을 될 수밖에 없고 근데 지금 금리를 올려야 되죠. 금리를 올리다 보면 집값도 떨어지죠. 그러면 주요 유권자들 층에서 있는 분들이 또 원성이 나오는 거죠. 지금 아직까지 정부 정책을 저는 못 찾겠어요. 구체화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집을 짓겠다라는 건지 아니면 대출을 옥죄겠다라는 건지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해관계인데 이해관계를 정부가 조절해 주실 수는 지금 없다라는 게 좀 아쉽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자 제가 주목한 건 현대건설입니다. 네. 현대건설 같은 경우 지금 원자재 가격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저도 올 초만 하더라도 건설주를 좀 보자 새 정부 정책 기대감이 있다라고 봤는데 지금 이제 새 정부 정책 기대감에 대한 건설주들은 뭔가를 짓겠다라는 것에 대한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네. 250만 원 건설에 대한 어떤 공약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조기에 실행되느냐라는 부분들인데 아직 일단은 건 보류라고 봐야 되겠죠. 아직 뭐 보류라고 봐야 되는데 문제는 현재 지금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현재 짓고 있는 건설 현장들이 문제죠. 그러니까 지금 짓고 있는 것은 옛날 가격으로 수주를 받았고 지금 높은 원자재 가격에 따라서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만 미래 높아진 가격으로 수주를 받으면 건설사 이익이 개선될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관점이었는데 지금 미래에 대한 것들이 답변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현재 원자재 가격 급등을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현대건설 같은 경우 최근에 주가가 반등 살짝 하고 있는데 그 상황을 보면 입찰을 포기하고 있어요. 어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서울 근교에 4천 세대가 있었는데 현대건설이 거의 가져올 것으로 봤는데 현대건설이 발을 뺐고요. 입찰을 참여를 안 하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그 남해에서 짓고 있는 경상도와 전라도를 잇고 있는 해저터널 구간도 공사를 안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하면 적자이기 때문에 공사를 안 하는 거죠. 아니 회사가 일을 안 하겠다? 이거 굉장한 결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회사 입장에서 보면 매출이냐 이익이냐 단계에서 매출을 포기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회사라는 거죠. 지금 좀 이익이 안 나도 그런 게 있잖아. 그래 한 번만 네가 좀 이익이 안 나게 해줘. 다음에 내가 좋은 일감 줄게. 이런 식이어야 되는데 아니야 나 그거 필요 없고 그냥 일을 안 할래. 이래버린 거죠. 그렇다라는 것은 회사가 과거에는 그 실적을 부풀려야 되는 어떤 당위성도 있어요. 그래야 공공입찰에 참여할 수도 있고 은행 대출도 받을 수 있고 하지만 이익을 집중했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주주지 입장에서 보면 올바른 방향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굳이 돈 안 되는 건 일할 필요 없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현대건설이 살짝 반등하고 있는 게 아니겠는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이 아직까지는 조금 불안하고 원자재 가격 급등 이슈도 있기 때문에 조금은 지켜보자라는 말씀이셨고요. 다음으로 어떤 종목 보셨을까요? 제너럴 모터스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좀 많이 하락했죠. 많이 하락했습니다. 많이 하락했습니다만 이제는 좀 반등 구간에 진입했다라고 나름대로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전히 지금 현재 미국 시장에서 강자로서의 자리매김이 확인됐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네. 미국 같은 경우 지금 우리나라랑 구조가 다른 게 우리나라는 거의 세단형 자동차가 주력이죠. 네. 미국은 6대4예요. 어떻게요? 그러니까 트럭이 픽업 트럭이 대부분이고 세단이 40% 시장에서 우리나라 현대, 기아, 테슬라,
벤츠, 볼보, 뭐 포드 뭐 이런 것들이 싸우고 있는 시장이 40%고요. 네. 나머지 60%를 장악하고 있는 건 GM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트럭인데 이게 가장 문제됐던 게 이제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이라든지 네. 뭐 리비안이라든지 뭐 이런 쪽들인데 이런 쪽들이 아직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이지 않고 있고 그 틈을 노리면서 지금 우리나라 LG 엔솔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트럭급에 들어갈 수 있는 네. 고용량 배터리를 지금 현재 납품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결국 다양한 이제 트럭에 대한 전기차 앞으로 시장이 열린다라고 보면 GM이 갖고 있는 어떤 그 브랜드 1위. 네.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제 뭐 기아가 그 픽업 트럭을 만든다? 그럼 처음엔 좀 우리가 그럴 거. 우리 봉고를 생각하지. 네. 그게 봉고와 승용차의 적절한 중간에 있는 게 픽업인데 이거에 대한 의구심은 시간이 좀 걸리겠죠. 네. 제네시스는 타겠지만 그걸 굳이 탈 일은 없죠. 그런데 GM은 그거에 대해서는 이미 검증이 됐다라는 거죠. 브랜드로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다른 대학 마들이 나타나면서, 그러니까 이제 루시드라니 뭐 이런 것들이 트럭을 만들어내는 데니까 긴장을 했는데 지금 실체가 없다라는 게 드러나 버렸잖아. 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대학 마를 견제하는데 성공했다라는 것도 이제는 좀 트리거가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뉴욕 증시 안에서 제네럴 모터스 알려주셨고 최근에 국내 증시에서도 자동차주의 흐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투자 소식도 나왔고요. 어떻게 보면 맏형인 삼성전자가 쉬어주고 있는 사이에서 그 밑에 있는 동생이 네. 자동차가 어떻게 보면 지금 2,600을 지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네. 특히 이제 기아 같은 경우 글로벌 점유율이 확대되고 있어요. 저는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70점 맞던 친구가 80점을 맞으면 네. 우리가 칭찬해 줘야 되지만 보니까 다 80점이야. 네. 그러니까 이제 시험 문제가 쉬었어. 그러면 우리가 칭찬을 한다는 게 좀 발이 빠지는데 네. 근데 딱 보니까 성적도 올랐어. 등수가 올랐어. 네. 그건 우리가 칭찬해 줘야죠. 정말 그건 동일한 시험 내에서 점수 잘 나오고 등수도 올랐다라면 이거는 진짜 공부 열심히 한 네. 거죠. 지금 기아가 그런 거죠. 판매를 많이 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전 글로벌 메이커 업체들이 전기차를 많이 판 건 사실입니다. 근데 유럽에서 폭스바겐을 꺾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등수가 올라가 버린 거예요. 이런 것들을 보면 기아가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네. 최근에 현대 같은 경우 저의 추억의 첫차 소나타를 단종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기아에서 모하비를 이제 단종 선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런 쪽들의 이제 내연기관 차들을 하나하나 잘라나가겠다. 스케줄대로 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룹 내에서 높은 영업률 지금 나타내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기아에 대한 계속적인 관심. 근데 자동차 여러분들 지금 뭐 부품 소재 뭐 여러 가지 보고 있는데 네. 한 가지 여러분들 조심해야 되는 것은 지금 모하비를 단종했다라는 것은 네. 엔진을 공급하고 있는 부품사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냉정한 판단을 빨리 하셔야 된다. 엔진이란 건 이제 그 현대기아가 물론 이제 글로벌 업체들이 엔진 없이 갈 수 있느냐에 대한 의구심들이 지금 다시 고개를 들고는 있어요. 네. 근데 현대기아는 이미 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 여러분들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건 없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고민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건설주와 자동차주까지 말씀을 해주셨고요. 국내 증시에서는 자동차주 기아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잘 참고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마켓6는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님이 수고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